마지막이죠, 그죠? 예. 그, 영원히 마지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GIPS. 공부한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인데, 이제 시험 치려고 공부하는 건 좀 슬픈 일이긴 하죠, 사실. 자, GIPS. 첫 번째, 이제 GIPS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건데요. 리즌이 뭐냐, 이건데요. 리즈는 이제 첫 번째는 크레딧이죠, 크레딧. 첫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 크레딧을 올리는데, 누구 크레딧을 올리는가 하면, 펌도 올리고, 회사의 크레딧도 그러니까 이제, 개인부터 하죠. 그, 개인도 올리고, 인디비주얼도 올리고, 회사도 올라오고, 인더스트리도 올라온다, 이거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는 이유가 이제, RFP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에서 컴피티션 하는 거. 인터내셔널 컴피티션.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 컴피티션.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가능해져서 프랙티컬리 쓸만하다는 뜻이고, 회사 차원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매니지먼트를 컨트롤 할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널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널 컨트롤. 세 번째는 인터널 컨트롤 할 수 있어서 인터널 컨트롤. 두 가지가 뜨는데, 매니지먼트 컨트롤 할 수 있고, 매니지리얼 컨트롤 할 수 있고, 매니지리얼 컨트롤 할 수 있고, 임프루브 오버사이트 오브 인베스먼트 프로세션. 오버사이트 오브 인베스먼트 오퍼레이션. 인베스먼트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직관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하는 이유죠.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펀더멘탈한 부분들이 있어서 펀더멘탈한 부분이 있어서 펌 와이드 베이시스라고 해서 이제 펌 데피니션이 되게 중요하죠. 펌 데피니션. 펌 데피니션. 펌은 distinct business entity로 비즈니스 엔터티로 오토노미를 가지고 오토노미 자율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레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그 펌이다 이거죠. 이게 펀더멘탈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반드시 이제 all or nothing의 법칙이죠. all or nothing 따르면 완벽하게 따라야 되는 거지 반만 따르는 것은 없다 이거죠. 반만 따르는 것은 없다 요거고요. 그럼 규정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규정이 input data죠. input data. 데이터에 대한 얘기고. 데이터 얘기 중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마켓 밸류가 페어 밸류로 바뀌었죠. 페어 밸류. 페어 밸류. 페어 밸류란 말은 뭐가 안 되는가 하면 페어 밸류로 와야 되고,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코스트 베이시스 하거나 북 밸류는 안 된다죠. 안 된다. 안 된다고. 트레이드 데이터 카운팅을 써야 되고, 세트먼트 데이터 카운트 쓰면 안 된다죠. 세틀먼트 데이터 카운트를 쓰면 안 된다고. 그냥 어크롤 카운팅을 써야지. 캐시 어카운팅은 캐시 베이시스로 하는 건 아니죠. 캐시 베이시스. 그래서 이제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크롤 카운팅을 써야 되고, 캐시 어카운팅은 아니다 이거죠. 캐시 어카운팅은 아니다. 그냥 프리퀀시는 프리퀀시. 뭐 프리퀀시는 포트폴리오 차원이 있고 컴퍼지 차원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차원이 있고 컴퍼지 차원이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그건데, 2000년 12월까지는 얘가 쿼털리였죠. 쿼털리. 쿼털리였고 2010년도 12월 달까지는 먼슬리고, 먼슬리. 2011년도 1월 달부터는 이제 먼슬리인데, 캐시플로우, 라지 캐시플로우 고려죠. 라지 캐시플로우를 고려해줘야 된다. 라지 캐시플로우 고려해줘야 된다. 2006년도 1월부터는 쿼털리고요. 쿼털리. 2010년 1월부터는 먼슬리죠. 그럼 현재 시험 치는 상황에서 찍히게 되는 것이 얘가 찍히는 거죠. 얘가 찍히는 거죠. 현재는 먼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슬리. 현재 먼슬리로 이제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 거고. 두 가지가 이제 인풋 데이터에 대한 얘기고요. 인풋 데이터. 두 번째가 이제 캘큘레이션인데,
calculation. calculation은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계산을 그래서 이제 예를 쓰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modified ditch method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true time weighted blah blah 이걸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예를 써서 geometrically linked 그래서 이제 기하 평균 수익률을 맞춘다라는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direct cost 직접 비용은 must 무조건 빼야 되고 indirect cost는 간접적인 비용은 indirect cost는 may plus죠. may plus 너도 좋다. 그 다음에 if 그 not documented, not identified 되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케이스가 번들핀데요. if 번들핀은 답이 뭡니까? must 뭡니까? must exclude죠. 무조건 빼야 되죠. 자, 쟤를 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세 번째가 이제 composite죠. composite. 컴퍼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all actual prepaying discretionary 때 simulated는 들어올 수가 없다. 뭘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supplemental information으로 들어올 수 있다. 요걸만 들어올 수 있고 prepaying은 non-prepaying 들어올 수 있죠. non-prepaying은 뭡니까? may. 그러나, but disclose. 그러나 disclose 해줘야 되죠. disclose. non-discretionary는 뭡니까? not이죠. 들어올 수 없죠. 그렇지만 어디에 들어옵니까? total perm asset에는 들어오죠. total perm asset에는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저게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그러면 첫 번째가 discretionary와 non-discretionary가 있어서, discretionary고 non-discretionary인데, non-discretionary 뭡니까? non-discretionary. in case는. 첫 번째는 이제 그, cash flow에 대한 고려죠. large cash flow. liquidity requirement가 너무 높다. 고객이 원하는 liquidity requirement가 너무 high 하면,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discretionary account에서 빼야 된다. liquidity requirement is too great.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minimal tracking error. minimal tracking error인 경우. minimal tracking risk, minimal tracking error. 이런 유의 것들이 있으면 할 수 없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low cost basis. 상당히 싸게 산 것이 있어서 tax issue 때문에 팔 수 없다. 내가 지금 굉장히 싸게 샀는데 지금 팔게 되면 택스를 많이 내야 되니까 지금 팔지 마라 이런 것들. 요거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레거시 홀딩이죠. 레거시 홀딩. 그러니까 유산으로 왕창 받아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 팔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컴포짓은 뭐냐 하면 컴포짓은 시밀라 스트레티지 합이다. 비슷한 스트레티지를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합이다. 그러므로 스트래티지를 정의를 잘해야 된다. 넣었다 뺐다. including and excluding. including은 뭡니까? 얘는 time and consistent basis로 해야 되고 마이너스는 뭡니까? up to the last full measurement period. last full measurement period 넣었다 뺐다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 스위치. 포트폴리오 스위치는 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바꾸든지, 프로덕트가 바뀌든지, 여기에 체인지가 있거나, 여기에 체인지가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체인지에서 뭐 해야 됩니까? IPS를 체인지하고, 그것이 다큐멘트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다큐멘트. 프로덕트 체인지는 회사의 이제 펌이 새로운 스트레티지를 갖고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상품이 이제 의미가 없을 때. 그때만 포트폴리오 스위치를 할 수 있다. 리데피니션. 얘는 이제 뭔가 하면
redefinition of composition. redefinition of composite. 이런 경우에만 포트폴리오 스위치가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스위치가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스위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4번은 디스클로저인데 너무 많고요. 스탠다드 5번이 이제 리포팅 앤, 뭐 이제 그 표죠, 표. 표. 리포트고. 리포팅한 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어죠, 이어. 이어는 뭡니까? 5년에서 10년. At least 5 is up to 10 years.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return이죠. Annual return. 얘는 키가 뭡니까? 키가? Gross or net. 이렇게 쓰는 거죠. Gross or net. Annual return이죠. 이렇게 있어야 되고. 표에. 표입니다. 세 번째는 partial year죠. Partial year. Partial year. Partial year는 뭔가 하면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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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가 뭔가 하면 이 펀드를 만들었던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07년도 7월달이다라고 하면 2007년도 7월달부터 시작해 성과수 넣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발표한 시점이 2011년도 6월달이다 하면 2011년도 1사분기 집어넣는 거. Partial year. 뭐는 하면 안 됩니까? Not annualized. 그러나 절대 annualized는 안 된다. annualized는 않지만 Partial year에 대한 리턴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있다. 이게 새로 들어온 규정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벤치마크 리턴 들어와야 되죠. 벤치마크 리턴. 벤치마크 리턴. 다섯 번째 표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넘버 오브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숫자. 얘는 뭡니까? 그 if less than 5, 다섯 개 미만이면 넘버 오브 포트폴리오 다섯 개 미만이면 not available 적어도 좋다죠. if less than 5이면 not available이라고 적어도 오케이. 적어도 오케이. 넘버 오브 포트폴리오. 여섯 번째 뭡니까? amount of asset. amount of asset. amount of asset. asset은 이제 얼만큼 운용하고 있는지. 이 반드시 뭘로 적어야 됩니까? ending. ending. amount of asset. 그 다음 뭐 적습니까? total firm asset. total firm asset. 전체 회사에서 운용 자산은 얼마인가? total firm asset. 또는 뭡니까? percentage. percentage. 이 composite은 컴포지션 총 100이고 토탈 펌에서는 1000이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토탈 펌에서 1000이라 써도 되고 혹은 10%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인터널 디스퍼전이죠. 인터널 디스퍼전. 인터널 디스퍼전 매저. 디스클로즈 해야 되고 그죠? 디스퍼전 매저가 뭔지 디스클로즈 해줘야 되고 아홉 번째 해줘야 되는 것은 뭔가 새로 들어온 건데 2011년도 1월부터 3년 동안에 컴포짓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냥 3년 동안의 벤치마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여기 들어오는 거고. 열 번째 들어오는 것이 if non-prepaying이면 퍼센티지. 이게 표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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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요. 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대상은 뭡니까? 대상은? 대상은? 프라이빗 에쿼티에 한한다죠. 프라이빗 에쿼티에 한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f, 프라이빗 데트 형태. 프라이빗 데트 형태는, 론이죠, 론. 부동산 담보 대출해준 거. 얘하고, 퍼블릭 에쿼티, 리츠죠. 퍼블릭 에쿼티, 리츠. 그 다음, 퍼블릭 debt. 뭡니까? MBS. 요런 유의 것들은 뭐에 적용받습니까? 일반 GIP에 적용받죠. 일반 GIP에 적용을 받지, 리얼 에스테이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